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양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해저터널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와 여수 해저터널 조기 추진을 위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여수와 남해는 직선 거리로 5km에 불과하지만 바로 연결되는 다리가 없어 1시간 정도를 돌아가야 합니다. 지역 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에 여우남의 소통과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면서 양 지역의 연결은 모두의 숙원 사업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야말로 동서 화합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제 터널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모여서 정말 실현을 위한 첫 출발하는 그런 날이다 싶어서. 하지만 남해와 여수의 해상교량 연결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반해 5.93km 규모의 해저터널 공사비는 해상교량의 3분의 1가량인 5,040억 원으로 추정돼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욱이 늘어나는 관광 수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 연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군수 재임 동안에 이것 하나만 추진이 되도록 해도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부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 가운데 유일하게 끊어진 곳은 남해 여수 구간뿐입니다. 따라서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은 경남과 전남이 보유한 산업시설과 문화관광 자원을 하나로 잇는 남해안 시대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은 내년에 확정됩니다.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만큼 양 지역 모두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해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